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성 키우기.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별로 할건 없지만 오랜만에 켜봤어요. 지금 제가 저 댓글에 보니까 얘네 둘을 오크킹이랑 트롤킹을 동시에 쓰면은 애들을 다 꼬셔가지고 걔네가 몸빵을 하니까 꽤나 쓸만하다 이런 댓글을 봐가지고 그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블랙볼 써가지고 주의관 둘 배치하고,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스켈리턴 캥을 이용해가지고 아처 몰빵 하고 딜을 엄청 세게 해주니까 얘네가 막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막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잘 막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잘 녹이고. 그래서 요런 덱을 한번 짜봤습니다. 뭐 여긴 똑같고 치유의 재단 넣고, 왜냐면 한번 힐해주는 게 보스한테 성 털릴 때 중요하니까. 그 외에 여기는 아처 길드, 히어로 길드, 뭐 샘물 들어가는 건100% 똑같고요. 원래는 뭘 하려고 그랬냐고, 사실은 요거 가지고 덱을 한번 짜보려고 그랬는데, 봉인된 영혼. 놀라운 사실은 MP를 안 쓰는 영웅이 12마리가 없어요. 한 9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9마리도 아니지. 그거 뭐 나팔붙는 이런 쓸데없는 애딜 아예 안 하는 잉여애들 빼면은, 하는 일 없는 애들 빼면은 봉인된 영웅으로 쓸수 있는 캐릭터가 한 7개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뭐야 이거, 장난해? 6개인지 7개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잘못 만들었어요, 아이템을.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고, 그래서 블랙펄을 이용해서 지휘관 뭐 해봤는데 딜이 좀 세야 돼요. 맨 처음 해봤는데 성을 못 깨더라고요. 성을 못 깨는 게 아니라 웨이브를 못 뚫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딜이 좀 세야 돼서 아이템을 공격 올인했고, 스켈레톤의 버퍼 중요하죠. 얘도 버퍼, 얘도 버퍼. 그 얘가 라인 유지해주고, 서큐버스 메카닉 람보 뭐 라인 유지 좀 해주고, 얘는 성 체력 올려주는 건데 사실 의미 없는데 그냥 들어가 있어요. 딴 애가 들어가는 게더 나을 텐데. 아처 버프를 매겨주는 놈이 딱히 없어가지고 크로노나 넣을까? 어차피 안 맞거든요 거의.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의외로 잘 돼요. 버퍼 왕창 넣고, 그러면 얘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몸빵을 좀 해주죠? 좀 밀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가지고 넘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서큐버스가 너잘 걸렸다 그러고 가까운 애들 다시 꼬셔가지고 돌려보내니까 라인 유지가 은근히 잘 돼. EJ 작전이 은근히 잘 먹혀. 가끔 한 놈씩 뚫고 들어오는데 그런 애들은 메카닉 람보가 잘 밀어주고, 근데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게 1대1 매칭이 안 돼가지고 확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력이 세야 되는 거죠. 잡몹을 빨리 죽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유지가 이 정도쯤 되니까 괜찮은 거죠. 더 이상 몹이 안 나오니까 막아주질 못하네? 네. 적으로 적을 막는 구조래가지고 보스 나오니까 막아줄 필드에 몹이 하나도 없어지는군요. 그걸 몰랐네. 어쨌든 나름 괜찮은 덱인 것 같아요. 별로 투자 안 해도 되고, 여기 다 버퍼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벨 별로 안 올려도 되죠. 그리고 지금 얘는 좀 비싼 애지만, 왜냐면 아이템이 레전드급 아이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카닉 람보는 좀 비싼 애지만 딴 애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뭐 자이언트 이런 애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몸빵만 날려면은 바바리안 이런 애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으로 적을 잡는 작전. 근데 요게 아마 아군이면 돈은 안 아군일 돼서 죽으면 돈은 안줄 테니까 돈은 좀덜 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돈은 살짝 덜 벌리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저는 항상 의미 없는 동전으로 라인을 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 없는 일이고요, 말 그대로. 아, 라인 유지 잘 되죠? 이 정도면 라인 유지 상당히 잘 되는 거거든요? 블랙펄을 이용해서, 블랙펄이 사실은 되게 잉여 보물이었는데 쓸만한 영웅이 둘이 나와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 스켈레톤, 다크 스켈레톤 진짜 대단한 영웅이죠. 해가지고 캐슬이랑 아처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버퍼들 위주로 쫙 넣고 그러면은 아주 싸게 덱을 완성하고, 아이템도 뭐 그렇게 많이, 쿨감 아이템은 좀 많이 필요하겠네.
그래도 뭐 엄청 강력한 덱을 별로 돈안 들이고 레벨업 딜러 레벨업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할수 있는 괜찮은 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래 제 덱이 라인 어디서 유지되나 볼까요? 원래 제 덱은 딜러 왕창 있잖아요. 딜러가 하나, 둘, 셋, 세명 정도 들어갔네. 얘로 한번 해볼까요? 오히려 방금 짠그 적으로 적을 잡는 덱이 라인 유지 더잘될것 같은데, 막쏙 들어왔다가 라인 유지 어디라고 말하기 좀 골치 아픈데, 이걸 어디라고 말해야 돼? 여기서 보통 멈춰 있다가 적이 너무 많이 나오면 성까지 밀렸다가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이 영웅 있는 선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더 가까이 왔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게 더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성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덱은 그냥 적을 다 꼬셔가지고 적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중간에서 라인 유지가 됐었는데, 둘다 깨는 건 마찬가지라가지고 사실 의미는 없어요. 아니야, 의미 있다. 의미 있네. 여기 크로노가 없잖아. 그 덱에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크로노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이 덱이 더 좋네. 그냥 확실하게 더 좋네요. 훨씬 더 안정적이네. 대박 덱인데? 그냥 뭐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효율이 장난이 아니네요. 돈은 좀덜 벌것 같아요.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편이 죽었는데 돈을 줄 리가 없잖아. 우리 편이 죽어도 돈을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눈으로 보면 되잖아. 죽었을 때 머리에 돈 올라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밀릴 때도 있네. 우르르 나오면은 라인이 밀리는 건 비슷한데 정을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죠? 이게 좀더 확실히 안정적이네. 크로노까지 끼고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안정적이네. 자, 그러면은 이거 돈, 얘 죽으면 돈 주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이거 내 손으로 찔러줘야 돼. 이건 좀 귀찮은데. 지금 돈 올라오는 거왜 아무도 안 보이지? 의미 없는 동전, 옵션에서 빼버렸구나. 아, 그렇구나. 옵션에서 빼버렸어요. 이게 버벅거리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AI 인공지능도 같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돈 내고 오토하자. 자동 전투하자. 손으로 스킬 쓰려니까 이게 되게 피곤하네. 잠깐만요. 잘 모르겠는데요. 얘를 보자. 죽으면 머리에서 돈이 올라가는지. 죽었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시요.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0.5배속 없나? 0.5배속? 왜 1점, 아, 크로노가 있구나. 크로노 때문에 조금 빨라지니까 더 헷갈려? 너 여기 잘 떨어졌다. 너좀 죽어봐, 이제. 적이 죽어서 올라간 건지, 우리가 죽었을 때도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 혹시 그거 캐치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잘 모르겠어. 너. 코 앞에 가서 죽으면 내가 모르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아까 한놈 여기서 죽었을 때 돈이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여기 얘 죽기 딱 좋다. 넓은 개활지에서 죽어, 혼자 죽어. 여기 이렇게 겹쳐 있지 말고. 썩을 놈. 결론은 잘 모르겠다. 야, 여기 그쪽 보스는 관심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요거 생기는 돈으로 얼마 생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제가 단위가 높아가지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판마다 좀 많이 달라져요. 돈 생기는
알고리즘은 잘 모르겠는데 성능이 많이 맞으면은 돈을 덜 주는 건지 뭐 하여튼 판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돈 주는 게? 똑같은 판을 다시 해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될것 같네요. 얘네가 죽었을 때, 우리 편이 죽었을 때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혹시 확인하신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근데 방금 안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뭔가 돈을 준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돈이 올라가는 걸본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진짜. 요 얘네들은 되게 약한, 여론에는 되게 약하니까 죽으면 바로 돈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을까? 자기 머리 위에서 올라가죠? 죽으면. 너 죽었다. 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손해가 전혀 없네요. 그럼 그냥 좋네. 훨씬 좋은 덱인데? 이덱 써야겠다. 자, 메인 덱이 바뀌었습니다. 크로노가 있으니까 시간도 훨씬 줄잖아. 여유가 있어서 크로노가 들어간 거니까 크로노 자리에 뭐딴걸 넣든지 돈 벌려면 뭐딴걸 넣든지 해도 훨씬 더잘 벌리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하여튼 다크 스켈레톤이 대박이라. 하여튼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주 괜찮은 덱이다. 여러분도 이덱 쓰세요. 잠깐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재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효율이 좋을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돈도 벌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